대한민국 5천만의 입맛을 확실히 잡을 맛집을 찾아 떠나는 진격의 드론 먹을지도. 오늘 이 드론이와 함께 근사한 맛을 전해줄 것은 이연세 만화거리 초록 기운을 전하는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한 석류굴, 그리고 대게하면 떠오르는 곳. 그곳은 바로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마린피아 경상북도 울진입니다. 마을의 지형이 개알과 같이 생긴 거일마을이 있는 이곳. 수라상에 오르며 임금님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던 울진 대게의 맛은? 대게가 아주 속이 꽉 찬 맛입니다. 대게가 되게 달아요. 몸통에서 뻗어나간 다리의 모양이 대나무처럼 곧아서 붙여진 이름 대게. 찐 대게의 맛을 전하는 울진의 맛집으로 힘차게 진격해 보겠습니다. 울진군의 가장 남쪽에 자리한 항구 구포항에 다다르면 신선한 대게의 움직임을 여기저기서 포착할 수 있는데, 사장님, 거리 이름마저 울진 대게로인 이곳에서의 대게는 어떻게 맛볼 수 있나요? 대게랑 대게찜이랑 대게탕이랑 맛있게 드릴게요. 제철 대게의 맛을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김윤택 대표. 대게는 언제 제철인가요? 대게는 12월 달부터 제철이에요. 그리고 가장 맛이 일천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암컷과 모두 취급하는 건가요? 암컷은 못 잡게 되니까. 암컷은 잡으면 불법이 걸리기 때문에 그 못 잡게 되죠. 대게도 양식이 가능한가요? 대게는 양식이 불가능합니다. 자체가 대게는 양식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싱싱한 대게의 맛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는 울진. 대게 고르는 노하우가 있다고요? 울진 대게는 요 이불을 봐야 돼요. 요 이불은 까만 요 색깔이 굉장히 진한 거. 진하게 나온 것이 여기 살이 굉장히 많이 찾는 거고, 여기 이미 노란 색깔 나면은 걔 살이 60% 이하. 그리고 두 번째, 요 들고 요 가슴 만지는 거. 여기 만지면 안 되고, 요 배에 만지면 요 색식기 때문에 걔가 죽어. 그러니까 가슴을 만져보고 무게, 요 손들을 보고. 그럼 아, 걔 살 많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알 수 있고, 다리는 여기 보면은 만져보면은 엠보시 같이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 오면은 그 살이 좋은 거예요. 박달나무처럼 속이 꽉 찬 개. 박달대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붉은대게, 박달대게, 붉은 박달대게. 좀 큰 사이즈에다가 개 알아서 살 수율이 그래도 95%에서 100% 되는 것이 박달대게 홍게라고 합니다. 여기 울진대게 박달인데, 우리나라 대게 박달대게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대게 박달대게인데 살 수율이 이거는 그래도 95%에서 100%인데 개 내장이 이거는 항색. 시기하면 항장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게살 맛이 굉장히 고소한 맛이에요. 힘도 좋고 싱싱하고 좋아요. 굉장히 게가 워낙 힘이 좋다 보니까 막 물고 얘기를 해요. 좀 무섭습니다, 얘는. 게 자체가. 대게와 홍게의 차이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홍게 대게 박달대 요거는 맛이 굉장히 단맛이 강하고, 울진 대게 박달 요거는 담백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 게 특징. 우리가 설탕에 찍어 먹는 느낌, 요거는 버터구이, 땅콩 버터구이 먹는 느낌, 그런 차이죠.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청계와 홍게. 청계하고 요 홍게랑 구이를 하는 방법은, 청계는 뱃 부분이 조금 이제 연하고 대나무 색깔, 그리고 홍게는 색깔이 굉장히 진하면서 요거는 가봉식 색깔. 청계는 대게하고 홍게에서 사이에 태어난 거 청계라거든. 일명 너도대게라고. 이곳의 인기 비결 또 하나, 직접 경매해온 게를 제공한 곳입니다. 홍게는 오전 9시에 경매하고요. 울진대게는 오전 8시에 경매하고 그래요. 경매를 직접 해오면은 게가 좀 싸고 좋은 걸 가져오면은 손님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손님한테 게를 좀 판매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점이 많죠. 울진 대게의 맛을 찾아온 가족 손님. 원하는 대게를 말하면 즉석에서 건져내 주는데요. 손님이 원하시면 그걸 직접 떠주나요? 네, 저주 그래요. 게 살 꽉 찼는 거, 좋은 거. 그래 보시고 직접 보시고 게를 골라가지고 게 찜통에 넣고 그래요.
싱싱함이 남다른 가성비 갑, 가심비 갑 대게를 본격적으로 찌기 전에 또 입을 따가지고 물에 소다물에 물을 담글게요. 다음에는 게 여기서 분석물이 빠지니까 더욱 깔끔한 대게의 맛을 맡기갈 수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익혀주나요? 김이, 이게 팍팍 누르는 것 좀 봐요. 야, 저 줄 안 서는데 저긴 진짜 꼭 서고 싶다. 이야. 아, 맛있겠다. 잘다. 대게의 진가를 드러낼 시간. 잘 구성하네. 손님 테이블에 오르기 전 하나하나 먹기 좋게 손질해주는 것은 기본. 살이 여기 쫙 찼어. 달콤하게 살얼은 대게 수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몸살 한번 보세요. 살이 완전 막 90% 이상. 마디마디 살로 가득 찬 박달대게. 박달대게는 살이 완전히 보면 거의 100%라 보시면 돼요. 이래가 자른 데가 이거 살이 절대 안 나와요. 꽉 차가 안 나오니까 계란 하실 때 보면은 먹을 때는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한번 또 반대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다리 살이 꽉 차죠. 만약에 이거 봐 100%예요. 옆 사람이 같이 먹다가 옆 사람이 없어져도 어디 갔지? 할 정도로 맛있다. 맛있다 이 말이지. 감동을 부르는 울진 박달대게 맛, 선명한 황금빛 내장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도구뿐. 포크로 이렇게. 구석구석 가득 들어찬 살을 기분 좋게 모아줍니다. 한 입의 감동을 위한 과정. 대게의 찐맛. 고소한 내장의 맛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게 뚜껑 내장. 뚜껑 내장. 이제 이걸 넣어야 맛있지. 이걸 넣고. 고소함이 알라리 코팅되어 쫀득하고 향긋한 맛을 선사하는 게장 볶음밥. 그치. 볶음밥에 이 게딱지가 딱 들어차 있으니까요. 더 먹고 싶어져요. 내가 이 말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플레이팅이 진짜 이래서 좋아. 라면? 대게라면 가는 거예요? 살이 달콤하게 차오른 대게의 깊은 맛을 국물로 우려내 얼큰하게 즐길 수 있는 대게라면도 인기 만점 메뉴. 한상 가득 들어찬 울진 대게의 맛. 임금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맛을 직접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백골뱅이. 백골뱅이 이렇게 해가지고 포크 가지고 이렇게 싹 돌리면 제철의 맛을 가장 신선하게 전하는 특급 반찬의 맛도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데요. 동해안 문어와 청란 깍두기도 별미. 그 맛을 직접 느껴본 소감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젓갈이 되게 시원한 맛이 나고 달짝지근해요. 이거 진짜 아삭하다. 어머야, 알도 꽉꽉 찼다. 알 찼습니다. 알 찼어. 맛있다. 행복해. 달아, 이거 맛있어요. 맛있다. 어머야, 진짜 맛있다. 이맘때 먹는 대게의 맛은 어떤 맛이에요? 당연히 제철이니까 달짝지근하고 맛이 끝내줍니다. 먹는데 말 시키지 마세요.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달다. 너무 달다. 누구나 좋아하는 대단히 맛있는 맛. 부드럽게 차오른 울진 대게. 아, 정말 이 맛 때문에 울진에 오죠. 대게 정말 맛있습니다. 대게의 고소함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전하는 곳이 있을까? 고소함이 폭발하는 맛집으로 진격해 보자고. 네, 안녕하세요. 실장 한성민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대게 풍미를 전합니다. 한성민 실장.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통창으로 들어차는 푸르름. 울진의 뷰 맛집다운 전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어느 시간대에 가장 뷰가 멋질까요? 뭐 뷰가 최고 좋을 때는 점심때도 좋고 왜냐면 바닷가에
햇살이 이제 비추고 이러면 반짝이는 그런 모습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누우실 때 그때 석양을 바라보면서 대게도 드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아, 그런데 실장님. 네. 여기가 요즘 더 대게를 고소하게 먹을 수 있다면서요? 그럼요. 지금 뭐 그냥 드셔도 대게 맛은 고소하시고 하시는데 저희는 특별히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맛을 돋우는 색색의 반찬들과 제철 대게 황홀한 비주얼. 치즈와 버터, 그리고 대게의 만남, 대게 버터구이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대게를 더욱 고소하게 맛보는 즐거움. 고소함이 폭발하는 현장으로 가뿐하게 진격해보자고. 변신이 기대되는 대게 위쪽 부분이 먹기 좋게 손질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저희가 요 소스는 저희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소스고 요거를 바르게 되면 대게에서 참맛, 대게의 참맛이랑 고소함과 담백함이 올라오는 소스입니다. 파인애플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가미된 특제 소스를 올린 후 고소한 맛을 배가시킬 버터와 치즈를 듬뿍 올려주는데요. 그대로 뜨거운 오븐 안으로 이동. 한 대 어우러지는 풍미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겉은 쫄깃한 치즈의 풍미로 감싸고 속은 촉촉, 고소함과 부드러움의 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대게 버터구이. 게장 볶음밥과 함께하면 울진의 선물, 대게 고소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쭉쭉 늘어나는 고소한 치즈와 부드러운 대게의 맛. 깨서 바로 이제 게 포크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긁어가지고 바로 드시면 되게 맛있으세요. 한 입에 쏙 넣으면 입안을 휘감는 고소한 풍미, 내장의 맛과 영양까지 야무지게 즐겨주는데요. 사계절 내내 즐기는 대게 요리의 진수. 계속해서 이번엔 대게 비빔국수의 맛을 전해줄 차례인데요. 쫄깃하고 탱글하게 삶아내는 소면은 기본. 맛에 반하기 전 비주얼에 먼저 반하도록 고명도 세심하게 올려놓아주는데요. 딸기, 배로 단맛을 낸 특제 양념장도 듬뿍 더해줍니다. 이야, 이건 정말 비주얼로 먼저 반하겠는데요? 비빔국수에다가 이 대게라니, 진짜 맛있겠잖아. 진짜 되게 맛있어 보이는 대게 요리예요. 아, 침이 꼴깍 넘어가네. 시원한 물회도 대게와 함께하면 더 근사해지는데요. 수북하게 올리는 쫄깃쫄깃 가자미 회와 참문회 맛까지 울진 앞바다의 영향을 듬뿍 담아줘내는 대게 물회. 여러 가지 과일이랑 그런 거 갈아서 넣고 만들어요. 기분 좋은 단맛을 전하기 위한 선택. 과일과 매콤한 재료들이 시원하게 어우러져 부드럽고 쫄깃한 대게의 살의 고소함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이런 물회는 없었다. 후루룩 시원한 목넘김을 선사하며 매콤달콤하게 어우러지는 대게 물회 찐맛. 물회는 소스랑 그다음에 갖은 채소, 그다음에 해물, 그다음에 회, 그다음에 문어 이렇게 들어가서 소스를 넣고 이제 공깃밥이랑 같이 이제 비벼서 드시면 향이 아주 좋습니다. 맛도 있고. 대게의 부드러움이 극강의 조화를 이루며 식욕을 자극하는 해물볶음밥. 플레이팅에도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아삭한 채소와 해물이 쏙쏙 들어간 대게 해물볶음밥. 가족 단위로 오시는 고객님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애기들, 어린아이들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주얼 면이나 뭐 영양분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만족감을 전하는 대게의 향연. 근사한 오션뷰의 감동을 넘어서는 대게의 맛. 다양한 별미로 대게를 제대로 음미해볼 수 있는 곳인데요. 대게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철 지나기 전에 다시 먹으러 와야겠어요. 최고예요! 이렇게 맛있는 다양한 요리라면 삼시세끼도 먹을 수 있겠어요. 울진에서 대게로 채워가는 만족감.
매년 흥겨운 대게 축제가 열릴 정도로 대게의 성지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크기도 빛, 골라먹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대게의 맛을 푸른 바다 내음이 함께하는 경상북도 울진에서 제대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